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젊은이들이 죽습니다. 경제 엉망됩니다. 싸워서 이기는 것이 좋긴 한데 그건 하책입니다.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.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입니다, 여러분. 네.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대체 어떤 겁니까? 저한테 물으시면. 네. 저한테 물으시면. 네.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?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아, 그러게 다행이군요. 저는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. 두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핵 공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우리 전투기 가서 실어 온다는 얘기인지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대체 어떤 겁니까? 저한테 물으시면 네. 저는 핵 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. 전술핵 배치 얘기를 한 일은? 아무 군님한테 여쭤보시죠. 저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. 네, 하도 주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저도 잘 왔다 갔다 한 적 없습니다.